제가 중학교 2학년 때 8.15가 되었습니다. 8.15가 되고 나니까 한국은 아주 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관공서의 상부 그 높은 사람들 다 일본 사람들이었고 학교도 선생들은 대개가 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한국 사람 선생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모조리 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한국은 그냥 텅텅 빈 빈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만주나 일본에서 살던 한국 사람들이 또 다 돌아왔습니다. 또 군대에 갔던 사람들, 징용 갔던 사람들 다 돌아왔습니다. 또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 같은 데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다 돌아왔습니다. 이때 참 기이한 현상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돌아온 독립지사들은 다 보면은 이승만 박사를 위시해서 아모아모 박사, 아모아모 박사.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조리 박사들입니다. 또 중국이나 소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조리 장군입니다. 아모아모 장군, 아모아모 장군.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겨났는가 할 것 같으면은 미국 가서 박사 못해온 사람들은 다 병신들이고 소련이나 중국에 가서 장군 못해온 사람들은 다 병신들이라 그러한 말들도 생겼습니다. 이 시절에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이 아주 시끄럽게 외쳐졌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운동 하는 사람들도 표면에 나타나서 정치운동을 많이 했고 또 공산주의 정치운동 하는 사람들도 표면에 나타나서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한국을 소련의 한 구성 국가로 만들어서 소련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일본 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에는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북한을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의 형편이나 옛날 8.15 전후 몇 년 동안의 한국어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본의 형편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나 일본은 일본 정부에서 외국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외국에 관한 인포메이션 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뿐 아니라 법적으로 그거를 차단해서 외국과 관계를 전부 차단해서 외국 인포메이션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8.15 직전 한 1년 동안은 영어도 안 배웠습니다. 영어 가르치는 것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 순화운동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한자에서 온 한국 단어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한국말로 하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 구문학자들은 비행기도 비행기라고 하지 말고 날틀이라고 해야 된다. 또 이화여자대학도 이화의 여자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백꽃 계집 큰 배움집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한자에서 온 한국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포게트도 포게트라고 하지 말고 호주문이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도 영어에서 온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하고 전부 일본말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애국심을 북돋우고 국수주의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과 꼭 같다고 해서 내선 일체라, 내라고 하는 것은 내지, 일본을 내지라고 하고 한국은 그때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조선으로 내지나 조선이나 일체라 한 몸이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가르치기를 한국 사람은 원래 일본 사람과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일본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본 사람들 성은 대개 한자 두 자로서 되어 있지만은 한국 사람 성은 한자 한 개의 한자로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성은 한자 두 개로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성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다 고쳐라 이래가지고는 가령 김씨는 김씨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김씨도 한자 두 개로서 되는 성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김해 김씨들은 전부 다 김해라고 고쳐가지고 간해음이라고 그렇게도 하고, 또 다른 성도 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자 두 개로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 말도 될 수 있으면 한국말은 못하고 일본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내에서는 절대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내에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은 벌써입니다. 벌써고 통지부의 통신표에도 그 이제 성적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내뿐 아니라 교외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갔어도 집에서도 일본말을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집집마다 일본식 신도를 하는 그 우상을 집집마다 다 그렇게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도 전부 일본 사람처럼 되고, 또 외부 사상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도 몰랐고 공산주의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르쳤는 것은 일본어 천황은 신이다. 아라히도감이라고 해가지고 현인 신이라, 현재 사람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사실상은 그것이
신이다. 그렇게 해서 신교 신도 신도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적으로 신사 동네마다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신사 참배를 시켰습니다. 그 앞에서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에게 세뇌 공작을 했는 것은 일본은 신이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다. 일본 역사상 전쟁 쳐서 패한 일이 없다. 지금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늘 국수주의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 이제 외국어 인포메이션이 못 들어가게 북한 정부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 시대 때는 그러한 형편에서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 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생겨서 국회의원을 국회를 만드는데 국회의원을 선거를 해서 처음 국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상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교인들은 교회에서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니까 뭐 동의한다, 재청한다, 뭐 가결되었다고 하는 거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 그 유교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러한 회의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라고는 모였지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또 가정교사를 회의법에 대한 가정교사도 만들어 놓고 또 정치에 대한 가정교사들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육을 받아서 가서 정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8.15 직후에는 아주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학교 같은 데에서는 선생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국민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고 또 국민학교도 등록금을 월사금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중학교도 아주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제가 경주가 고향인데 경상북도에서 인문 중학교는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에 경북중학교라는 게 있었고 대구중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경북중학교, 대구중학교는 일본 아이들만 다녔고 대구중학교는 이제 한국 사람들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도 경주중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학생 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밖에 뽑지를 않았습니다. 경주중학교 한 학급밖에 뽑지를 않았는데 한 학급도 60명입니다. 60명 중에서 일본 아이들은 10아이가 10명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시험 치기는 치지만은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갈 기회는 딱 50명밖에 없습니다.
이 50명이라는 게 경상북도 여러 곳에서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 쳐가지고 합격되면은 아주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우등생을 못하면은 중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부라고 해도 그때 한국 정부는 구성이 되지 못했고 급한 대로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청을 만들어서 군정청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사 검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중학교 교사 검정시험에 시험을 칠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정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나쁜 사람들도 다 합격을 시켜서 교사 자격증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교사들이 다 와서 이제 가르치고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앞으로 내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그 은사에 대해서 아주 신뢰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머리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아주 이름 있는 토호의 집안 사람인데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름도 없는 대학 법학과에 등록은 해놓고 등록금만 내고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지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조혼을 하기 때문에 양반 집안에서 어려서 결혼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기생첩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해방이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국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교재 준비도 없이 학교에 와서 교단했습니다. 항상 3피스 정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조끼까지 입고 그래서 3피스가 됩니다. 그런데 조끼에는 금시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끼에는 그 금시계 시계줄이 그 조끼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사입니다. 머리도 기름칠을 옛날에는 포마드를 발랐는데 포마드를 바르고 아주 머리도 잘 빗고 양복도 잘 입고 금시계를 차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주 풍채가 좋은 선생님이었고 또 점잖하고 아주 인품이 관대하고 또 인자한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통적인 한국의 양반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이 선생님처럼 둔제도 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머리가 나쁜 분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가버립니다. 하루는 이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인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뭐 아는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서서 하신다는 말씀이 인격자라는 것은 아주 점전하고 배가 쑥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인격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 학생 중에 아주 지구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고 할 때면은 선생님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제일 인격자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임신한 여자야말로 참 인격자이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되어 나간다는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자 임신한 여자처럼 인격자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만담이 사실상은 만담이지만은 아주 이 말씀이 근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도 전부 다 엄숙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도 웃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머리가 나쁜 우인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살아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러한 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우인 참의론자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똑똑한 사람 치고 마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면은 조금 나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참 그 인품이 좋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그 순수함이 있고 그 순수한 인간성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만난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별로의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국토건설단에 갔는데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박정희 혁명이 생기니까 징병 군대에 안 갔던 사람들은 모조리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늘 그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징병 보류를 받았고 또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는 또 교수라고 해가지고 보류가 당했고 그렇게 했는데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니까 무조건 하고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은 다 건설단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설단에 갔습니다. 건설단에 가니까 이제 건설단에는 그 사회에서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주 높고 낮은 사람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 교수를 하다 갔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소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육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인간성을 저는 보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 미국 사회는 지금 전부 기술본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직장도 가지고 제대로 생긴 보험금도 받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성이 아무리 순수해도 똑똑하지 못하면 살아나가지 못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내가 건설단에서 만났는 그 친구나 우리 옛날 공민 선생님이 와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는 자꾸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